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에서는 8페이지로 대체하고요.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다. 국제교육사 자격 훈련. 거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. 조그만과 유정복 선생님이 인천이 복음이 전래된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까 예배 때에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셨습니다. 사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이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것을 갖기 위한 해외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곳입니다. 장원기 총 회장님이 인천에서 내년 1,5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된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학교 대표 회장님하고 김민수 목사님 모시고 인천대에서는 이 국제교사 자격증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약 240시간 정도의 교육을 끝내면 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 선교사가 현장에 가서 교육,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인천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되갚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이 인천의 젊은들이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모든 세계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